중국의 그 주요 사상들을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아까 그 제자백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학파가 바로 이 공자가 만든 유교죠. 유교. 이 공자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하극상이 나무어는 사회의 질서를 어떻게 그 안정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 사상가라고 봐야 돼요. 출발이 이 사회 현실을 어떻게 이상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 공자님을 저 성인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분의 출발은 정치 사상가였다라는 거였고, 보고 그 이분이 그 모델을 주나라의 문화에서 찾아요. 문화. 그러니까 이 뭔가 좀 그 한 나라의 정체성이 있으려면은 문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문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도 경제는 발전했지만 이 문화가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화를 살려야 이 국가의 정체성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공자가 이제 그거를 깨달은 거고, 그 모델을 주나라의 전통 문화와 예법에서 찾았고, 특히 그 요순 시대의 그런 전통, 거기서 이제 모델을 가져와 가지고 어떤 사회를 이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철학을 세우고자 했는데, 그 핵심 개념이 바로 인이죠. 인. 저 인이라는 글자는 한자를 보면은 두 사람이잖아요. 사람인 변에 둘 이자잖아요.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관계. 어떨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진 게 사회니까, 그러면 두 사람의 이상적인 관계를 찾으면은 그걸 확장시키면은 전 사회가 그런 관계가 되면은 이상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 그건 아주 순수한 사랑이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가족으로 확대시키면 가족이 평화로울 것이고, 그 가족을 확대시키면 이상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그 이상적인 얘기죠. 그래서 극기 복례 위인, 극기 나를 다스려 가지고 예절을 찾고 인에 도달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나를 수신하는 것이고, 내가 수신이 되면은 치구, 제가 가족이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는 치국, 나라를 그렇게 안정이 될 것이고, 평천하, 모든 천하가 다 이상세계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대동사회의 그 이데아를 꿈꾸는 거죠. 대동사회. 이걸 이제 대동사회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공자가 생각하는 국가라는 개념은 가족이 확대된 거예요. 가족. 그죠? 이제 서양과는 완전히 다른 건데, 자, 서양에서도 이 플라톤이 이상국가를 생각하죠. 이상국가를 생각하는데,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국가의 주요 덕목이 뭐냐면 이성입니다. 이성. 그 지도자가 이성적이어야 된다. 철학적인 그런 이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감성적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플라톤이 생각한 이상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이성인데, 근데 공자는 그거를 인이라고 봤다. 인. 이게 이제 이상 이데아에 대한 서양과 동양의 차이에. 그래서 서양은 이성 중심주의가 된 거고, 자신의 이성을 발현하는 거,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되는 거죠. 어떤 가족, 국가 이런 걸 생각해보다도 나의 이성을
통해서 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그거를 가치 있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이성 중심주의와 어떤 인 마음 중심주의가 이제 서양과 동양의 차이고, 그래서 동양은 어떤 맥락을 중시했어요. 이렇게 가족, 혈연, 지연. 그래서 공자의 사상을 뭐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게 이입니다. 이. 뭐 예수의 사상을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죠. 사랑과 이는 크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 이 인간의 그 마음, 본성에서 나오는 어떤 감정이죠. 순수한 감정이죠. 때묻지 않은. 그리고 그 좌공이라는 제자가 공자한테 물었죠. 스승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 잊지 말고 지켜야 될 덕목이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니까 공자가 선이라 라고 얘기했죠. 선이라. 그때 이 서라는 거는 인을 어떻게 보면 상냥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서자 한자를 보면은 같을 여자가 있고 마음식자가 있잖아요. 같을 여에 마음식을 합쳐놓은 게 서잖아요. 마음이 같아진다는 건데, 또 이제 용서할 때 그 서자입니다. 서로 마음을 이해를 해야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기소부력 물시여인.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 마음, 인간의 본성은 다 같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상대방도 싫은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상대방도 원하는 것이고, 사실 이것만 지키면 법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보다도 더 우선한 인간의 그 본성에서 드러나는 그 마음, 이거를 이제 되찾으면은 이 사회는 이상사회가 될 것이다. 이게 참 얼마나 그 이데아입니까? 그야말로 이데아죠. 이게 현실에서 되겠냐고요. 그 잘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인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지만 현실에서 보면서. 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후들한테 만나서 이제 이런 이념을 설명을 하면은, 아, 주먹이 빠르지, 이런 이론이 빠르겠어요. 언제 이걸 교육시키면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교육시켜가지고 언제 수신 제가 치고 평차가 되도록 극기 봉제부터 해야 되는데, 주먹이 그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안 맥힌 거고, 그래서 이제 봉자가 포기하고 자기 제자들이 나 길러야겠다. 이거는 교육의 문제지 정치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교육자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말년에. 근데 이제 이런 공자, 그리고 그 뒤에 그 맹자에 의해서 유교가 이어져 오다가, 나중에 이제 그 송나라 때 성리학을 통해서 다시 부활을 해요. 그 전에는 이제 불교에 좀 눌려 있다가 인도에서 들어온 그 불교가 이제 번성하면서 그 유교가 좀 시들해졌다가 성리학으로 다시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데, 이 성리학에서는 이 주역에서 오는 그 이 자연관하고 그다음에 그 인간관을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철학적인 체계를 세워요. 이 동양 철학의 하나의 그 정수 같은 거죠. 이 성리학이라는 거는. 그래서 성이라는 거는 본성을 말하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거를 자연의 이치에서 그 본성을 연결시키는 건데, 그게 이제 자연의 리죠, 리. 리라는 것은 자연의 궁극적인 법칙이죠, 법칙인데. 그 리와 우리의 본성이 같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과 리가 같다. 성, 즉, 리. 이걸 줄여서 성리,
성리학이라고 부르죠. 성리학. 그래서 인간은 우주의 그런 보편타당한 법칙을, 리라는 그 보편타당한 법칙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기질을 잘 교정하면은 인간의 선한 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맹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인을, 맹자는 인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거를 분석을 해서도 네 가지로 분류를 하죠. 인을. 인의 예지. 그러니까 리의 속성이 바로 인의 예지가 되는 거죠. 그 인의 예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질로 드러나는 건데 그게 이제 인간의 오욕칠정이 되는 거죠. 오욕칠정. 오욕칠정으로 드러나는데 오욕은 식욕, 성욕, 무욕, 수명욕, 명욕이고 칠정은 희노애락, 애오욕이라는 그런 감정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자연의 이치를 받았기 때문에 선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것이 삶 속에서 정으로 드러나면서 그것이 악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욕칠정을 다시 그 인간의 본성인 인의예지로 되돌릴 때 되돌리면은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위대한 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된 사람을 분자라고 부르죠. 분자. 도표로 보면은 이 성과 정으로 인간은 이루어져 있는데 인간의 내면이 그 이 정을 이 성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그 공자가 말하는 그 인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참 이 관념적인 이론이죠. 이론인데 현실에서는 이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이를 중시를 하느냐 기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조선 500년 동안 그걸 가지고 싸우잖아요. 주기론, 주리론, 네? 이기 이론론, 이기 이원론 이거 가지고 몇백 년을 이거 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이제 태계 이황 같은 경우는 이제 주리론 쪽에 가깝고요. 이제 성리학을 그 제대로 이제 계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조금 변형을 시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정통 성리학에서 조금 한국적으로 좀 변형을 시켰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 기의 중요성을 상당히 더 이렇게 끌어올려요. 조금 더 현실적인 거죠. 관념적인 차원에서 체계화를 시킨 사람이 퇴계 이황이라면은 이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와 기의 그 분리할 수 없는 그 이론론적인 체계를 세우고자 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성리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본성을 통해서 그 어떤 인간이 가야 될 길을 찾는 뭐 그런 작업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만물 중에서 이제 인간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성리학의 가장 그 중요한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태극도서를 보면은 그런데 본향 사상의 뿌리가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태극도설의 그 내용을 보면은 무극이 태극으로 시작이 되는데 무극이면서 태극 그 이자를 뭐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맛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아무튼 이 도표로 그리면은 동그랗게 무극이에요. 무극에서 태극이 나왔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무극이 곧 태극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게 역동적으로 작용 중에 있는 거죠. 무극이 무극이면서 태극이니 태극이 이제 동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양과 음, 이 밝은 게 양이고 어두운 게 음이에요.
양과 음이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고 양이 극단에 이르면은 정이 되는 것이고 태극이 동에서 양을 낳고 그 극단에 이르면은 정이 되고 정이 되면은 음을 낳는데 음이 또 극단을 이르면 다시 동을 이뤄서 또 양이 되는 거죠. 근데 음양이 이게 순환된다는 거거든요. 한 번 동하고 한 번 정해짐이 서로 뿌리가 돼서 음과 양의 양이 두 가지 음과 양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음과 양은 하나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는 무에서 나오는 거죠. 야, 굉장히 심오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과 양이 서로 교대하고 변화하면서 거기서 이제 오행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수화 목금 토의 그 오행이 나오고 이 다섯 가지 기운이 순차적으로 퍼져가지고 이제 계절을 운행하게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그 저는 이제 모든 걸 저는 진동이라고 봐요. 진동수가 진동수의 차이가 오행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수화 목금 토라는 것은 진동수가 다른 거예요. 진동수가 느리면은 그게 이제 물질 단단한 물질이 되고 그 진동이 빠른 것들은 좀 이제 부드럽고 잘 이제 기체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진동수의 정도를 가지고 이 우주를 다섯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진동수가 나오는 그 근원은 크게 그 두 가지의 기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두 가지 기운은 또 더 근원적인 그 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무. 그러니까 여기서 무라는 거는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가 아니라 여기서의 무라는 거는 근원적인 존재예요. 근원적인 존재. 단지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죠. 볼 수 없는 존재죠. 그러면 서양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신의 작용이다 이렇게 그 의인화시켜서 보면 신의 작용인 거죠. 무극, 태극, 황극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다 하나죠. 하나가 근원에서부터 그 다음에 음과 양으로 나뉘어지고 음과 양의 그 음과 양이라는 것이 그 디지털에서 0과 1과 같은 거죠. 0과 1이 막 결합이 되면서 다양한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디지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만물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볼까요? 무극의 진리와 음양의 이기, 오행의 정기가 묘하게 합하고 엉겨 붙어서 건보. 건도는 수컷을 이루고, 건이라는 건 하늘이죠. 하늘의 도는 수컷을 이루고, 곤도, 곤은 땅이죠. 땅의 도는 암컷을 이루어 두 기운이 교감하여 만물을 조화롭게 생성하니 만물이 낳고 나와 변화가 무궁하다. 오직 사람은 빼어난 걸 얻어서 가장 신령하니 형체가 이미 생김에 정신이 지혜를 바란다. 성인은 마음을 보유하여 욕심을 없앰을 실천하여 천인 합의를 이룬 자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만물 중에서 인간이 이 오행의 조화를 가장 조화롭게 받았다는 거죠. 만물은 치우치게 받았는데 인간은 가장 조화롭게 받았는데 그렇게 조화롭게 받은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의 이상적인 사람은 그 조화를 이룬 사람이죠. 그래서 동양의학을 보면은 이 오행의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조화가 깨졌을 때는 어떤 음식이나 다른 기운을 통해서 그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약이라고 그러죠. 보약. 서양처럼 그냥 찢어진 대로 꿰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운의 그 바란스를 봐가지고 오행의 바란스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동양의 의학인 거죠. 딱 의학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서양의 수학하고 동양의 역학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예, 서양은 우주의 이치를 공간적으로 생각한다. 예, 우주를 생각할 때 어떤 공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건 정적이잖아요. 정태적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수를 받아쓰겠다는 거예요. 수학. 근데 동양인들은 이 우주를 시간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는 거죠. 변해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연속적인 그 시간성으로 우주를 파악하려다 보니까 동태적이죠. 움직이는 양태를 파악한 것이 그것이 역이죠. 역. 역자 보면은 해일자와 달월자, 달월자가 합쳐진 거죠. 해와 달의 관계에 있어서 생기는 변화들, 그 변화의 법칙을 파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접근이 다른 거예요. 서양식으로 보면은 진리는 불변하는 것이고요. 우리 동양식으로 보면은 진리는 변하는 거죠. 그죠? 불변하는 게 진리입니까? 변하는 게 진리입니까? 모르겠네. 불변하는 거래요. 불변하는 거. 네. 서양은 이 불변하는 걸 같이 두다 보니까 물질을 발달시키는 거죠. 물질 문명을 발달시킨 거고요. 동양은 변하는 거가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물질보다도 정신적인 것을 더 중시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변하기 때문에 영원한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건 죽은 거죠. 그죠? 아무튼 뭐 가치관이 다른 것이고, 서양은 그래서 물질 문명이고 동양은 정신 문명을 발달시켰다는 거고, 지금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해가지고 이 정신 문명으로 넘어오는 그런 계절을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동양 사상이 굉장히 그 중요해지고 있고, 지금 서양에서 나오는 포스트 모던 후기 구조주의 철학은 다 이 동양사상에 대한 내용을 서양식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아무튼 시간을 중심으로 이 세계를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 이 동양사상의 특징이고, 역경 개사전에 나오는 이름 일량지위도 한 번은 음이고 한 번은 양인 것을 도라 한다고 했을 때 도는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 음과 양이 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이 언덕이잖아요. 이제 서양은 이 하나를 둘로 이렇게 나누죠. 명암, 천지, 남녀, 해, 달, 물, 불, 동, 정, 이렇게 이분법도 나눠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를 더 우월한 곳이라고, 우월한 곳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열의 관계로 이거를 설정을 해요. 남자가 더 우월하고 뭐 하늘이 더 땅보다 우월하고 뭐 이런 식이라고요. 마누라가 더 우월하죠. 그거는 뭐 요즘에 와서 훨씬 젊었을 때는 안 그러셨잖아요. 글쎄요. 아무튼 이런 이분법적인 이런 그 서구 사상과 달리 동양 사상에서는 이 음양의 관계가 해가 저 있을 때는 이쪽이 양이지만 해가 이리로 넘어가면 이쪽이 양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순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열이 없는 거죠. 동양은 순환론입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을 이렇게 상생과 상극 작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음양의 작용에서 물, 불, 나무, 쇠, 흙의 오행이 파생되고, 여기서 상극과 상생이 작용이 일어나는데, 상생은 물이 나무를 낳고, 물을 주면 나무가 자랄 거 아니겠어요. 나무가 또 불이 되죠. 불을 피울 수 있죠. 나무가 불을 낳고, 불이 또 흙을 낳죠. 불이 타면은 재가 되면 그게 흙이 되는 거고,
흙이 굳으면 쇠가 되는 거고, 쇠는 또 녹으면 또 물을 담는, 이게 이제 그 상생이고, 상극은 저 화살표가 안으로 도는 게 상극이에요. 바깥으로 도는 녹색은 상생이고, 안으로 도는 게 상극이에요. 그 물이 불을 제압하고, 불이 쇠를 제압하고, 쇠는 나무를 제압하고, 나무는 흙을 제압하고, 흙은 물을 제압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이 오행의 이런 상생과 상극의 그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 다섯 개로 동양분야는 분류를 해가지고 색이나 맛, 계절, 방위, 뭐 장, 부, 감정, 도덕, 운, 기를 다 다섯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서양은 일곱 개로 분류를 하죠. 서양에서 색깔은 빨리 노초 파남 무의 일곱 가지 색이죠. 네. 우리는 오방색이죠, 오방색. 서양의 음악에서 음계는 도레미파 솔라시도 7음계죠. 우리는 5음계죠, 궁상각치우의 5음계죠. 우리의 그 내장이나 장부도 다 다섯 가지로 분류. 우리는 분류체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다 오행에서 비롯된 문화고,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이상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죠. 뭐 유교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뭐 요즘에 유교가 더 이상 뭐 힘을 쓰고 있지는 못하죠. 왜냐하면은 유교의 이념과 질서가 이 그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공자가 말했던 그 인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그 형식적인 질서만 남았을 때는 이 굉장히 어떤 그 부작용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유교의 그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하죠. 제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들, 그죠? 제사가 다 유교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제사를 누가 하느냐? 이 제사가 단순히 제사가 아니라 또 여기에 또 재산이 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치열한 형제간의 갈등이 여기서 비롯되는 거고, 또 뭐 제사를 허니 마니 해가지고 또 뭐 그거 가지고 또 이혼을 하고, 예, 누가 허니 뭐. 지금은 아무튼 이 본령이 빠져버린 거죠. 유교의 본령. 인이라는, 사랑이라는 그 본령이 빠진 상태에서 그 형식을 통해서 질서를 지키고자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조선 사회도 사실은 그 그런 신분사회가 유교적인 논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게 또 많은 문제를 낳잖아요. 아무튼 이 이데올로기가 이 정치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 유교가 힘을 바르지 못하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유교를 다시 등장시켜가지고 이 세계 질서를 세우는데 이 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패권을 잡고자 하는 야망을 갖고 있어요. 뭔가 이데올로기가 있어야잖아요. 그냥 뭐 힘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뭔가 합리적인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그런 명분을, 그런 유계 질서의 명분을 만들기에는 유교가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의 그 유계 질서를 세워 나가는 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처럼 그 중국이 우리나라를 조공국가 이렇게 군신관계를 유지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침략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일본과 달라요. 일본은 침략하는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완벽주의거든요. 피의식이 많고 완벽주의자들에서 머리 깎으라, 뭐 성 바꾸라, 무덤에 말뚝 박고 별짓 다 하잖아요.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군신관계 유지하자. 네. 조국만 갖다 줘라. 니네 거기 살고 조국만 가져라. 이런 식으로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교적인 이런 그 예를 그 명분을 해가지고 세계 질서를 그런 식으로 허구지 않는 야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도교라는 것은 상당히 그 중국적인 사상이라고 봅니다. 도교는 중국인들의 그 관념적인 특성에 잘 맞는 사상인데, 유교만 하더라도 이 사회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공자는 사회사상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어떤 규칙을 만들 때, 사회적 규범을 만들 때 분류를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분류를 하다 보면은 그 분류 체계 그 자체의 인위적인 가치가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에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이 권력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권력으로. 그래서 이 노자는 이 공자처럼 그렇게 어떤 그 뭔가 틀 지어가지고 이념을 만들고 뭔가 질서를 세우고 이걸 굉장히 경계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고수죠. 이분은 더 고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어떤 체계 자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럼 인간이 어떤 그런 규범이 없으면은 어떻게 질서가 생기겠어요? 그죠? 그 모델을 어디서 찾느냐. 그거를 자연에서 찾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연. 무의 자연이라는 말을 하게 되죠. 무의. 무의라는 것은 공자처럼 그렇게 인위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이에요.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한 분류 체계. 그거를 노자는 가도라고 얘기를 해요. 가도. 이 도덕경에 보면은 제 1장에 도 가도라고 말하죠. 도 가도 비상도라고 말하잖아요. 그 가도가 바로 이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만들고 규범을 세우고 언어로 뭘가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도라고 보는 거예요. 가도. 도를 뭔가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붙잡는다는 얘기죠. 그걸 붙잡아 놓으면은 이미 실제는 변해 있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왜? 자연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서 법칙을 찾아서 고정시켜 놓으면 이미 실제는 변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항상 가도는 항상 도가 아니다는 얘기죠. 비상도. 상이라는 거는 영원한 도, 진리죠. 진리가 아니다. 인위적인 규범은 진리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명감은 비상도 마찬가지죠. 이름을 붙이면 이미 대상은 변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들은 변해 있는 거죠. 그죠? 그냥 약속을 하기 위해서 이제 편의상 지칙을 하는 것이 실제는 변해 있는 거죠. 세포수가 벌써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무는 무 천지의 시작을 여는 공간이고 유는 거기에서 길러져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무는 오묘함을 드러내고 유는 구체적인 존재를 드러내니 유와 무는 같은 데서 나와서 이름만 달리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끌어서 현이라고 한다. 유무상생. 유와 무가 이게 대립이 아닌 거예요. 사형식으로 보면 유와 무가 대립이잖아요. 썸씽과 낯씽은 대립이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곳에 나와서 양태만 달리하는 것이다. 참 기쁜 얘기죠. 저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무라는 거를 저는 파동이라고 이해를 해요. 파동. 요즘 뭐 물리학이 발달해서 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파동은 공명을 통해서 서로 공명과 상쇄 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변해가고 있는 거고. 근데 그 파동이 어떤 고유 진동수를 가지면서
이렇게 시스템화가 이루어진 것이 물질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 물질은, 이런 물질은 파동입니까 아닙니까? 모르겠는데. 아니, 파동이 이 하나의 그 시스템을 이룬다는 거죠. 작곡이라고 생각하고, 작곡. 음들이, 수많은 음들이 있죠. 그 수많은 음들을 잘 모아가지고, 잘 어울리게 곡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곡은 음악이 되는 거잖아요. 네. 유일한 음악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그런 것처럼 이 세계라는 것은 그 파동을 작곡하듯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개체의 어떤 물질성을 갖게 되는 거라는 얘기죠.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물질은 파동입니까? 아닙니까? 파동이죠. 파동이, 이제 진동수가 좀 물질화됐기 때문에 좀 떨어졌지만, 아무튼, 이 고정된, 그 안에서 파동인 거예요. 요즘에 양자역학에서 그걸 밝혀내고 있잖아요. 물질이 파동이라고. 원자를 계속 쪼개봤더니 파동이라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는 파동인 거죠. 특별한 상태로 작곡된 파동. 똑같은 음악이 없듯이 우리는 유일한 그 음을 발산하면서 우주와 연주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우주의 연주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의 악사로서. 저는 세계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질도 파동이고 이 물질을 가능했던 그 근원도 파동인 거예요. 이게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거란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오묘해요. 그걸 현이라고 해요. 현. 이 거물 현자지만 이 현자라는 것은 인간의 인식으로 포착할 수 없는 신비를 말하는 거죠. 현이라는 거. 한자를 사전 찾아보면 하늘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검다는 의미도 있어요. 또는 가물현이라고도 부르죠. 가물현. 가물가물하다는 게 뭐예요? 이 파악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비하다는 거죠. 아주 그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우주의 그 오묘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수천 년 전에 현대 물리학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무의자연은 인간을 자연에 변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도교의 이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이 미치지 않는 자연에 있는 거죠. 깊은 산 속에. 인간을 자연 안으로 저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저게 동화의 공식이죠. 그걸 이상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자도 사실은 정치 사상가예요. 노자도 그 당시에 뭐 이 제자들과 그렇게 그 기술을 그릴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하나의 의견이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의견이 너무 그 고상하다 보니까 속세를 떠나야 이상사회가 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유교도가 되고 실패를 하면 도교도가 되라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실패하면 사속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현실 기피적이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도교도 정치 사상이에요. 그 당시 제자락가가 나온 시간에가 정치적인 혼란을 극복 위해서 나온 얘기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계속 산 속에 있을 수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산수화라는 것이 그려지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 산 속에 있는 그
산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림으로 깊은 산 속에 저는 풍경들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림치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 유나라 말기에 중림치례는 당시 실세였던 그 사마시 일족이 그 국정을 장악하고 전행을 일삼자 속세를 등지고 중림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 거무고를 키고 술을 먹으면서 고상한 이야기로 세월을 보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도교에 심취해가지고 일곱 명인데 이 자연의 의지에서 권력에 한 거를 했는데 뭐 이런 사상을 청담 사상이라고 부르는데 속세를 떠나서 자연에서 생활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 현실 도피적인 도교죠. 근데 이것이 꼭 현실을 도피해서만 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자가 말했던 그 이념은 현실 생활 속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 무의라는 것이 하나의 그 인간의 자연으로서 본성이거든요. 동양은 이 본성에 대한 신뢰가 있다. 아까 그 성리학에서도 그 사단 칠정 이게 이제 본성이라고 보는 건데 우리가 배우기 전에 어떤 그 뭔가를 다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연으로서 저절로 자연이라는 건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뭐 이 저런 뭐 나무들이 뭐 배워서 온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자라고 저절로 뭐 햇빛을 갖고 양분을 만들어내고 이런 저절로 오는 것들이잖아요. 인간만 배우는 거지 자연은 배우질 않아요. 근데 인간은 왜 저절로 안 되냐는 거죠. 인간도 저절로 되는 그 무엇이 이 안에 안 배워도 되는 그 무엇이 안에 장착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이 무의라는 거는 그런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본성에 대한 자신감. 그거를 믿으라는 얘기죠. 안에서 나오는 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의 사상과도 그게 통하는 거예요. 예수도 본성을 믿으라는 거지. 본성이 사랑이니까. 율법을 따르지 말고 본성을 믿는 거지. 그게 더 진짜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통하는 내용이죠, 사실은. 다음에 불교는요, 석가모니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 이전에 이제 그 힌두교, 베다교가 있었죠, 베다교. 베다교는 어떤 경전 중심 또는 제사 중심이거든요, 제사. 브라만들이 자기들이 어떤 제사의 그 격식들을 그걸 체계화 시켜가지고, 아무도 그 제사를 관장할 수 없게 했어요. 자기들만 그걸 관장하면서 어떤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이 그거를 이용을 많이 했거든요. 브라만들이 인도를 점령해가지고 소수들이 기득권층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흐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스스로 제사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사색을 하고 스스로 명상을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방식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사문들이라고 그러는데 사문들이 등장해가지고 우파니샤드가 나오고 나서 이제 어떤 철학적으로 이 우주에 대한 이해가 시작이 되면서 그런 제사 중심의 문화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원전 한 8세기 그 무렵, 기원전 한 8세기 무렵. 사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수행 문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스스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제 석가모니는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인 거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도 이제 온갖 방법을 다 써보죠.
기존의 방법들을 다 써보는데 그게 이제 안 되죠. 잘. 어디까지는 돼도 결정적으로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리수 밑에서 명상을 하다가 탁 깨달음이 온 거죠. 그 깨달음이 뭐냐면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파동의 그 작용을 깨달은 거예요. 이 세계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파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파동들은 서로 공명을 하거든요. 주파수 공명을. 끊임없이 다른 주파수들과 부딪혀가지고 같은 주파수는 공명이 이루어지고 다른 주파수들은 상쇄가 일어나면서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된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계속해서 작용이 있는 거죠. 작용. 그거를 이제 연기라고 얘기를 해요. 연기. 그 작용 그 과정을. 고유한 이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서로 관계 속에 있다는 얘기죠. 관계 속에 변해가고 있다. 붙잡을 게 없는 거죠. 근데 그 변해가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집착이라는 얘기죠. 인간의 모든 고통이라는 것은 집착에 있다. 이 집착한다는 것은 붙잡는 거기 때문에 붙잡는 순간 그 진동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생기는 진동수가 떨어지면은요,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진동수가 빨라지면은 쾌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 고통의 원인을 그 진동수의 떨어짐, 그리고 우리의 사고의 집착, 우리의 사고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서 둘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념, 고정관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그 둘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을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불이죠, 불이. 예? 둘이 아니다. 라는 거. 불교에 가면 불이 법문이라고 있죠. 불이 법문. 절에도 불이문이라고 있고. 그게 불이라는 것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둘이 아니면 뭐냐? 파동으로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 연기인데, 그 연기를 제가 그림으로 그린 것이 요 그림이에요. 미학적 인간으로 살아가지고 그 책 낼 때 요 그림으로 제가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개체들이에요. 개체들이 점성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개체들이 이렇게 물질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세계는 이런 세계예요. 그리고 관계가 없지는 않겠지만 관계는 점성으로 되어 있죠. 모든 개체들은 관계가 있지만 점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개체가 점성이고 관계가 실성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공이에요. 공.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것은 여기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비어있다. 비어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변해간다는 거죠. 계속 변해간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굉장히 헷갈리기 쉬워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인데, 없으니까 이제 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인데 이 무라는 말이 그러면 이 나라는 개체가 그럼 없다는 얘기냐? 무아 오면 내가 없는 건가요? 무아가 뭡니까? 네? 이게 지금 불교에서의 논쟁거리. 요즘 불교의 싸움은 이런 거예요. 무아 석가모니가 이제 무아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 또 참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참나. 참나라고 할 때는 뭔가 내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석가모니의 사상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 아트만, 그 힌두교에서 내려오는 그 아트만의 전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트만이 결국 개체를 말하는 거니까, 자아잖아요. 아트만이라는 게. 그게 그러니까 그 아트만의 전통이지 그 불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불교 내부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 근데 그거는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지 언어로 이해하니까 그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언어로 해놓은 거예요. 자, 석가모니가 말했을 때 내가 없다는 얘기는 이게 실선으로 돼가지고 작용이 있어가지고 고정된 내가 없다는 것이지 요 실선이 자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개체들은 고유 진동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고유 진동수가 있고 또 다른 외부 다른 진동과 이렇게 만나면서 그 진동이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고유 진동수가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나라고 해도 같은 거 같은 말이에요. 앵글에 따라서 참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무아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언어로 보면 그게 대립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그게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언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이 진리탐구가 시작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내용인가요? 헷갈리죠?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자주 그려요, 이렇게. 보표로 그리면 이게 좀 이해가 되죠. 언어로 그리면 설명이 안 돼요. 보표성과 특수성, 보표성과 특수성은 언어로 보면 대립이잖아요. 근데 이 보표로 보면 보편성과 특수성이 같아요. 가장, 이 보편적인 거는 파동이 보편적인 것이고, 특수한 거는 이 진동수가 보편, 특수한 것이고. 참나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같이 들어있는 게 이 참나예요. 그래서 나를 찾는다는 거는 보편적인 나도 있지만 주관적인 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같이 찾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과학과 예술이 필요한 거라고요. 과학을 통해서 보편적인 나, 예술을 통해서 주관적인 나를 해야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거라고요. 자,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이죠. 뭐, 더 이상 뭐, 나머지 뭐, 팔정도니, 예? 뭐, 하는 건 다, 여기에 이르는 그, 법칙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죽을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면서, 이제, 중국식으로, 불교를 이해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격유 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격유 불교. 이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됐지만 인도에는 불교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참 희한하죠. 인도에서 시작됐는데 인도에 불교가 없다. 1%도 안 될 거예요. 인도에는.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에서 이게 이제 체계화가 되는 거거든요. 현장 법사가 당나라 때 인도에서 불경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대대적인 그 번역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종파들로 그 경전에 따라서 그 불교의 종파들이 체계화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원래 그 산스크리트로 쓰여진 이 불교 경전들이 그 한문으로 번역이 되면서 중국식으로 번역을 할 게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그런 개념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서 그 도교식의 개념으로 공을 번역해요. 그러니까 무가 되죠, 그러면 공은. 그래서 공이나 무아의 개념이 도교의 그 무나 무의의 개념으로 해석이 되고 불교에서 깨달을 각, 이 각은 도로, 도의 개념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반야사상은 그 허무사상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또 해석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이 일어나는 중국식의 그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격의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격의.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거에 능통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동이족의 문명을 중국 사람들이 체결시켰다고 말하잖아요. 사실 엄격히 보면은 제가 이제 한국 다룰 때 그 얘기를 하겠지만 도교나 유교가 전부 다 동이족에서 나온
사상들입니다. 뿌리는.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체계화가 중국에서 되다 보니까 이것이 중국 사상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지금 아이디어라는 막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강의를 했는데 나는 강의만 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잘 적어가지고 책을 냈어요. 네? 그럼 그게 누구 거가 됩니까? 저는 내가 강의했다는 건 기록이 없어요. 강의가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문자로 그걸 남겨놓고 여러분들의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네? 그래서 제가 책을 먼저 내놓고 강의를 한 거라고. 그럴까 봐서.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제 책들은요, 굉장히 아이디어란 부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아이디어랍니다. 창의적인 것들이에요. 그냥 뭐 번역해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바라보는 독특한 앵글들이 들어있어요. 자, 불교에서 이제 그 선종. 이 선종이 이 불교의 그 종파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중국적인 종교가 아닌가, 불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6세기경에 이제 보리달마에 의해서 이제 그 중국에 이 선종이 전해지는데요. 물론 이제 인도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 중국에만 있는 건데, 아니, 우리나라, 일본까지 가 있죠. 이 선종이라는 거는 경전을 무시하는 거예요. 경전 없이 깨달음에 이르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에 그 불교가 소승불교 때는 경전을 상당히 중시했거든요. 부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걸 권위 삼아서 어떤 그 아라한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대승불교에 오면은 이제 그 일반 대중들이 누구나 접할 수 있게 그 폭을 넓히려고 시도를 한 거거든요. 소수만 가지고는 이 세를 확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세를 확장시키려면은 이 대중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이 불교 경전이 너무 어려워요. 이 기독교 경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 예수가 가르친 사람들은 다 하층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언어를 비유를 써가지고 쉽게 이해한다고 해요. 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하면은 농사 지은 사람은 다 이해한다고 해요. 이 말을. 네? 근데 불교의 경전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이클라스 제자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언어가 고급진 언어들을 쓴다고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렵잖아요, 그게.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그 범주를 확장시키려다 보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경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찾으면서 이 마음을 직관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왔든 그게 하늘로부터 왔든 뭔가 이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네? 아는 그 무엇이 내장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바로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바로 어떻게 바로 들어가느냐? 바로 들어가려면 생각들을 끊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 생각은 다 과거의 경험과 기억과 이 파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른다는 얘기는 과거에 사건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게 파장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주파수가 계속 작용을 하면서 생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생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생각은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들은 대부분 불행한 사건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좋은 사건들이 많겠어요. 누가 싸우고 다투고 그것이 해소가 안 돼가지고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다 생각이 나거든요. 네? 네. 원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진동수가 떨어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고유 진동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 생각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명상이죠. 그래서 선종에서는 불림 문자를 세우지 마라. 경전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를 의존하지 말고 생각을 지워가라. 그래서 그냥 뭐 흰 벽만 쳐다보고 그냥 뭘 보면 자꾸 생각나니까 생각을 없애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방편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해요. 방편들 다 방편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생각을 없애는. 근데 그게 쉽냐고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해서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일반인들이 적극이 나오기에는 정정보다는 뭐 그게 좀 나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주문, 남이아비탑을 관생보살 주문을 계속 외우라. 그럼 그걸 계속 외우다 보면은 생각이 끊어져요. 이 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 스님들이 목탁을 막 반복해서 때리잖아요. 그게 하나의 방편이에요. 생각을 끊는. 여러분들이 밤에 잠 안 오르면 그 애들 잠 재울 때 자장자장해서 가슴을 계속 또닥또닥 반복해서 때리잖아요. 반복해서 때리는 것이 생각을 지워주니까 그게 이제 졸리는 거라고. 그게 하나의 다 방편들인데, 그 주문이나, 또는 뭐 어떤 그 하나의 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그 몰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간화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화선. 화라는 것은 말이에요, 말. 간이라는 것은 본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본다는 거거든요. 하나의 단어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묵조선과 간화선이 있는데, 묵조선이라는 것은 그냥 비워내는 거예요. 근데 그 묵조선이 그게 이론은 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돼요. 옛날과 연결되어 있는 끈이 잘 안 끊어지기 때문에 생각을 끊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옛날에 연결된 그 파장을 어떻게 끊느냐, 그 방법이 그러면 하나의 새로운 거를 딱 집착하고 있어라는 거죠. 그걸 화두라고 합니다. 화두. 화두에 집착하면은 과거와의 끈이 끊길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화두의 방법인데, 화두수행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단어 안으로, 단어라는 거는요, 언어잖아요. 그 언어라는 거는 실제가 이미지화 된 거를 우리가 보는 거고요. 우리가 자연을 보잖아요. 그거는 실제를 이미지화된 이미지를 보는 거죠. 실제로 보는 거지 않냐? 실제 기운이, 파동이 상태가 시스템화돼서 고착이 됐을 때 그 이미지로 우리한테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는 건데, 그 이미지로 본 거를 다시 언어로 고정시킨 것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어 너머에 뭐가 있어요?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 너머에 뭐가 있어요? 파동으로서의 기가 있죠. 기운이 있죠. 그죠? 예. 네. 그게 실제인 거예요. 그 기운은 끊임없이 연기 작용 속에 변해하고 있는, 그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고정된 걸 보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한 단어, 어떤 개념이든 상관없어요. 대한민국이 됐든, 뭐, 여러분들이 이름이 됐든, 어떤 한 단어를 계속해서 그 단어에 안으로 들어가 보라는 거죠. 이미지로. 이미지 안으로, 기운으로 들어가 보면은, 언어가 끝나는 지점이 나오는 거죠. 그걸 언어 도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언어가 끝난다. 응? 언어가 끝나는 지점에 실제가 거기서 뭔가 딱 깨달음이 오는 거라고 해요. 기운의 작용이, 연기 작용이 딱 깨달음이 오는 거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언어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 안으로 언어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언어를 가지고 자꾸 겉도는 거라고요.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언어를 아는 게 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거는 익숙한 거지 아는 게 아닌 거죠. 익숙한 거. 많이 들으면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태양을 압니까? 태양을 어떻게 알아요? 저 신비한 거를. 근데 다 안다고 생각해요. 많이 들어서 기호적으로 아는데, 기호적으로. 그래서 이 화두라는 것은 잡념을 끊어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에 몰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선문답 할 때는 이제
그 기존의 편견을 깨준 이제 스승이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잘 나온다. 뭐 똥막대기다.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대답을 하면 자기 이제 판단을 멈추고 왜 존경하는 스승님이 네?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왜 부처를 똥막대기로 했을까?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유 그 자체예요. 사유. 이 사유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유. 밤과 사유상 할 때 그 사유. 사유는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 타장들의 그 연기 작용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사유예요, 사유. 그 사유가 있어야 깨달음에 이르는 거거든요, 사유. 근데 우리는 자꾸 지식에 머무르기 때문에 거기서 갇히는 거죠. 지식에 갇히기 때문에 그 부작용들이 지금 우리의 교육의 한계죠. 우리 교육은 다 지식을 주입식으로 넣어가지고 그냥 시험 본다고 그걸 주입 그렇게 빼앗아 쓰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아는 게 우리는 하나도 없는 거죠. 자, 동양사상의 종수를 유불성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비속도로 세 개 종교를 그 배경서부터 근원서부터 다 두 시간 반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조선은 그 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 앉아서 정자를 하고 눈을 감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거는 요즘에 자연스럽고 다 방편인데 사람에 따라서 그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깃다가래요. 네? 깃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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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다가요? 차를 한 잔 마시기 바라게 차를 마시던데 깃다가를 무슨 말이야? 아 그 말도 불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응? 한 잔 마시다고 깨달을 비슷한 얘기죠. 네. 근데 이와 기는 선생님 깃다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와 기는 이와 차를 한 잔 마시고 가게 예언으로 해외처럼 만들어진 자연 안에 있는 순성인데 맞나요? 핵심이다. 이와 기, 아니 이와 성. 이와 기. 성. 이와 정. 네네. 성은인데 휘노에라 그런 거잖아요. 아. 네네. 인간에 그런 있잖아요. 기라는 거는 차를 마시고 자연에 있는 기, 하늘로부터는 기, 이런 것들이 인간을, 기는 인간을 만드는 어떤 기인가요? 진료 같은 거죠. 어떤 이가, 이는 하나의 법칙이고, 네. 그 법칙이 어떤 진료로 드러날 때, 그 작용, 작용이 바로 기죠. 네, 그러니까 작용을 만들어내는 어떤 기능은 그런 건가요? 정이나 이미를 만들어내는 또는 자연 속에 불어넣는 어떤 기능을 그런 걸 얘기하나요? 뭐가요? 아니 그러니까 기라는 것이 에너지인데 네. 정이나 이는 네. 자연 속이나 인간 안에 있는 거고 기라는 거는 그것들을 만드는 어떤 기운인가요? 그 이는 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법. 네. 법이고 그것이 드러날 때는 기로 드러나는데 그 기로 드러나는 것을 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 그 기로 드러날 때 그 정이라고. 네, 네. 그걸 이제 칠정으로 나눈 거죠. 그럼 기를. 칠정이 기에 들어가. 기죠, 그렇죠, 기죠.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보여요, 성리학에서. 기가 이제 칠정으로 드러나는 거죠. 네. 리가 사단이고 희노애락이 사단이에요.